자, 오늘 앵커의 모니콜 실시간으로 지금 전화를 걸었고요. 전직 국정원 출신의 서경대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님을 모니콜 걸었습니다. 최 교수님 모니콜 받으셨습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미테리 씨가 기소됐어요. 저도 놀랐는데 최 교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공소장을 예. 보면 수미테리 씨가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 요원으로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른바 정보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이제 그 정보관의 능력은 첩보망, 흔히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좌우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첩보망에는 이제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암묵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이른바 이제 프리랜서 에이전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는 휴미테리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좀 애매한 어떤 논쟁적인 성격은 있다. 예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예. 수미테리 씨 변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예.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FBI 등의 10년간 저런 정보 활동을 고스란히 다 포착당했는데 그걸 몰랐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이 정보 활동 실패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사실 이제 해외 정보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우방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 CIA 요원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상호주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슈미테르와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이 혈맹국이라는 믿음 때문에 좀 방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형법에는 간첩 행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특별법 형태로 뭐 간첩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뭐 외국 정보 감시법 등을 두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모든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휴미테르에게 적용된 그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간첩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한 파렴치한 행위라든지 예. 뭐 허가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라든지 외국 정부와 단순 연락 접촉하는 행위까지 다 처벌 대상인데요. 이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더 엄격하군요. 예,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만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 이제 냉전 시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타 이제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도 외국을 적국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 안보주의 안보 관련 법규를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예. 우리도 지금 저 파라 외국인 이 등록법 위반으로 외국인 예. 대리인 등록법 법이 있으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저런 활동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뭐 CIA나 미국의 요인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그건 이제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하는 게 이제 정보기관의 임무고요. 정보 요원의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네.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이다 보면 되는데 그거 다만 이제 그 나라 법에 어떻게 저촉되지 않게 네. 활동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쉽게 말하면 서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그런 이제 행위를 축적을 해놨다가 네. 뭐 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이 됐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서로 어떤 뭐 협상 여지를 남길 이런 게 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는 저 법이 없다. 그러면 예. 세 번째 궁금증은. 예예. 어느 나라나 이와 같은 첩보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당연하다. 예. 미국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미국은 예. 우리한테 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 외교계 거목인 고 헨리 키신저 박사가 있죠. 네.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이제 금언이 있는데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는 있어도 우호적인 정보기관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 이제 국민들도 알려지고 있는 그 간첩 업무 제목으로 이제 FBI 체포되어서 8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있는데요. 이분도 미국 정보기관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사건이 어떤 정치적 보석이 있는지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정보기관이 CIA하고는 달리 FBI는 방첩기관입니다. 방첩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든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이 스파이 활동은 자시하지 않겠다. 예. 이런 원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 너무 그렇군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모닝콜에. 예, 감사합니다. 최성준 교수였습니다. 예.